라면, 빵, 과자 등의 밀가루는 우리 식생활에 뗄래야 뗄수 없는 식재료입니다. 전에는 우리 인류가 평소 식단의 위험성을 몰라 아무거나 마구 먹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는 장기적으로 섭취했을 경우 문제를 일으키는 식재료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밀가루도 그중 하나입니다. 유해성을 모르다가 이제 속속 하나씩 우리는 서서히 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밀가루를 금지식품이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각종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좀더 오래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고 편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먹었던 각종 유해한 식재료들이 점점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의 수명과 건강을 좀먹어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은 천재의 식단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우리가 평소 즐겨 먹고 있던 밀가루의 불편한 진실과 뇌 건강에 좋은 음식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밀가루는 탄수화물 92%와 단백질 8%로 이루어진 고탄수화물 식품으로 당 지수가 높아 혈당을 높이고 살을 찌우는 원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밀가루를 섭취해 고혈당이 유지되면 우리 몸에 끼치는 해로운 영향은 끝이 없습니다. 당은 주변에 있는 단백질에 제멋대로 붙는데 아밀로이드 베타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밀로이드의 글리케이션, 즉 과당 포도당이 기능성 단백질과 결합하여 당 독소를 만들어내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 끈적끈적해지고 용해성이 떨어져서 분해하기 힘들어집니다. 2015년 학술지 알츠하이머 병과 치매에서는 인지 기능이 정상인 피 시험자들을 관찰했을 때 인슐린 저항성이 높을수록 뇌에 플라크가 많이 생겼다고 보고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당뇨가 없는 사람에게도 이런 관련성이 유효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아주 적은 인슐린 저항성만 있어도 아밀로이드가 쌓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탄수화물 식사를 자주 하거나 과도한 열량을 섭취해서 인슐린 분비가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라면 아밀로이드를 분해하는 능력이 손상됩니다. 그 이유는 최근 집중 조명받고 있는 인슐린 분해 효소라고 불리는 단백질에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인슐린 분해 효소는 인슐린을 분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본업 이외에 치매의 원인인 아밀로이드 베타를 분해해서 청소하는 임무도 같이 수행합니다. 뇌에 인슐린 분해 효소가 한없이 공급된다면야 이두 가지 임무를 모두 유능하게 해내지만 아쉽게도 그 양은 제한적이며 인슐린 분해 효소는 아밀로이드 베타를 분해하는 것보다는 인슐린을 분해하는 임무를 월등하게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 체내에 인슐린이 아주 조금만 있어도 아밀로이드 베타 분해 활동이 완벽하게 차단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하루에 탄수화물을 300g 이상 섭취하는데 그 대부분을 시중에서 판매하는 빵, 페이스트리 같은 가공식품, 첨가당이 든 음료수, 통밀로 만든 과자나 쿠키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로 먹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몸에서는 인슐린이 끊임없이 생성됩니다. 그런데 인체의 일부 조직, 눈의 신경세포나 심장 근육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 쓸 지방을 얻을 수 없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은 직후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식곤증입니다. 음식을 먹고 졸음이 오는 이유는 췌장이 본래 먹을 것이 많이 나는 계절에 몸에 지방을 축적해 두어서 식량을 구하기 힘든 시기에 살아남도록 돕는 데 맞추어진 그다지 정교하지 못한 도구입니다. 췌장은 몸의 순환계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면서 바닥에 혈당을 흘리고 다니거나 배고픔, 피로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낮에 피로와 졸음이 몰려오면 우리는 그런 증상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탄수화물과 당분이 든 간식을 더 찾게 됩니다. 학술지 네이처 메디슨의 한 연구는 광수형체 세포에 지방산이 공급되지 않으면 노인성 황반 변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슐린이 지방산 분비를 억제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이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은 케톤체 혹은 케톤이라고 불리는 화학물질로 분해되기만 하면 심지어 뇌도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케톤은 공복 시기에 혹은 탄수화물 함량이 굉장히 낮은 식사를 할 때 높아집니다. 실제로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식이요법을 실천하면 췌장에서 분비하는 인슐린의 총량이 평균적으로 절반가량 감소하고 단 하루 사이에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됩니다. 그렇게 되면 불룩 튀어나온 뱃살을 없애는 것은 물론 노화도 늦출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밀가루의 위험성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뇌 혈류를 증가시키는 여러 가지 음식을 제시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다크 초콜릿입니다. 다크 초콜릿에 든 폴리페놀은 뇌의 관류, 다시 말해 뇌로 들어가는 혈액의 흐름을 증진시킨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반드시 코코아 함량이 최소 80% 이상인 초콜릿을 골라 먹고 항산화 성분의 효력을 축소하는 알칼리 처리를 하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는 달걀입니다. 사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콜레스테롤의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는 경고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걱정했던 달걀 노른자, 새우, 조개 같은 식품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끼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합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콜레스테롤이 체내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보통 사람은 달걀 노른자 4개에 들어있는 양의 콜레스테롤을 매일 만들어냅니다. 뇌를 포함한 신경 조직은 세포 분열 시 가장 먼저 발달하는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건강한 뇌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달걀에는 비타민 A, 비타민 B12, 비타민 E, 셀레늄, 아연 등 인체에 필요한 거의 모든 비타민과 미네랄이 조금씩 다 들어있습니다. 또 학습과 기억에 필요한 콜린과 뇌를 보호하고 신경 처리 속도를 높이는 루테인과 제아잔틴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제가 요즘 난각번호 2번의 달걀을 구입하는데요.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영양가를 위해 일부러 구매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매할 때 신경 쓰지 않으면 보통 4번의 난각번호를 사게 됩니다. 달걀 껍질에는 10자리 달걀 생산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첫 4자리는 산란 1자입니다. 그 다음 5자리는 생산자 고유 번호로 식품 안전나라 사이트에서 고유 번호를 통해 달걀이 어느 농장에서 생산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사육 환경 번호입니다. 사육 환경 번호 중 1번은 닭을 풀어서 키우는 방사, 2번은 케이지와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는 평사, 3번은 개선된 케이지, 4번은 일반 케이지입니다. 숫자가 높아질수록 밀집 사육의 형태로 닭의 사육 환경이 열악한 것을 의미하지요. 아무래도 좋은 환경에서 나온 달걀이 더욱더 신선하고 영양가도 높습니다. 오늘은 천재의 식단이라는 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책의 극히 일부를 제 견해로 재해석해드렸으니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하실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당장 냉장고로 가서 달걀의 난각번호를 살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소중한 분에게 영상 전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다시 만나요.